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입마개까지 착용.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마침내 베니가 마당으로 내려왔다. 근데 역시나 다리를 보자 흥분한 베니. 빨리 가, 빨리 가. 이때 다리를 멀리 보낸 아저씨. 이렇게 거리를 둬 불안감을 떨어뜨리는 게 우선이라고.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얘만 통제를 잘 해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관계로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리한테 쫓아와서 공격만 안 해준다면.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기보다는 베니에게 다른 개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당분간 서로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입마개를 착용한 뒤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보기로 했다. 이 시간을 통해 한 공간에 함께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빨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걸 베니도 깨닫게 될 거라는데. 자, 그렇게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저씨가 한 발 빠져 있자 잠시 후 각자 지금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어디요? 어머, 나름대로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누워 있잖아요. 어느새 날선 신경전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녀석들. 웬일이래? 아이들은 입마개를 좀 착용을 하시고요. 네. 상공간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같이 있는 역할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네, 네. 서로들 멀리 떨어져가면서 서로들 관찰할 거예요. 관찰하면서 자기네들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벽을 열면서. 물론 친해지기까지는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함께 있는 둘을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상에 있던 제니가 마당으로 내려오면서 드디어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뭐 다행히 걱정했던 것보단 아직까진 분위기는 좋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당분간은 아주 시간 녀석들을 지켜보며 중재하기로 했다. 기다려. 아, 그러잖아. 이 어색한 분위기는 어떡하냐? 그치, 이럴 땐 장난감만한 게 없지. 늘 옥상 위에 격리돼 있던 제니도 어쭈. 장난감공 하나에 기분이 업. 무슨 강아지 마냥 신이 나선 마당을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모습이 아유 진짜 보기 좋네. 그렇게 놀아야지. 그런 제니의 모습에 어이구 다리도 마음이 놓이는지 아주 편안하게 지켜만 보네. 그런데 그때 아빠 베니에게 다가온 하트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더니 어머 세상에 팔라당 배까지 냅니다. 아유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아유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이제 싸우지는 않으니까 예, 이제 친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